그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얘는 연통 같고요. 얘는 뭘까? 아직 모르겠어요. 저도 처음 보는 거라. 오, 그리고 장갑이 들어있네요. 그래도 얘도 제품이겠죠? 얘는 아마도 이쪽에 연통이 나는 부분일 것 같고, 그리고 얘가 아마도 상판이 될 것 같아요. 이게 윗부분, 그리고 이게 아랫부분일 것 같아요. 다리가 달린 거 보니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품이 들어있네요. 이제 조립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다리를 펼치고, 저 아직 요 제 받침대를 안 넣었으니까 제 받침대 넣고 다시 화살표 방향으로 맞춰서 밀어서 끼고, 그리고 이렇게 상판 끼고 연통 끼면 뚜껑을 열어. 와, 이게 그 활격도시 바로대? 이름하여 거북선 바로대. 아, 네, 이름은 진짜 많이 들었는데. 어. 그래가지고 나는 맨날 궁금했었거든. 바로대 어디가? 자. 난 지퍼 좀 여기다 구워볼까? 아, 그럴까? 오덕을 위에다 내가 올릴게. 아. 저거를 하면 원래 프라이팬도 아. 올릴 수 있고, 이거 구울 때 좋을 것 같아. 응, 올려줘봐. 얘를 이렇게 올리면. 아. 여기다가. 어. 여기서 요리하면 된대. 쥐포, 오징어, 뭐 그냥 다 갖다 굽겠는데. 아, 쫀득이. 아, 그래, 쫀득이도 있어. 그렇게 하나씩 들어가도 좋잖아요. 내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초등학교라 그러고. 난 원래 국민학교 다녔지. 어, 소리 좋다. 우와. 오, 소리 좋아. 근데 이렇게 돼야 더 맛있는 거지. 그렇지. 약간 차게. 약간. 야. 이거는 ASMR 느낌인데? 이 정도면 돼? 어. 아, 난 이렇게 뜯어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있는데 북지덩이 입으로 딱. 궁금하잖아. 먹어. 좋아, 좋아. 그럼 우리 연통 불멍 한번 해볼래? 빠밤. 거북선 출동. 어때? 좀 거북선 같아? 응, 응. 모양이 진짜 딱 거북선이네. 근데 화로대는 중간중간 이렇게 문이 들어간 게 예쁜 것 같아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이게 불이 그냥 위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것 같아. 그리고 그냥 아까 오덕처럼 저 옆에다가 뭐 해도 되겠어? 그냥 고구마 같은 거 그냥 여기 위에 바로 그래. 올려도 되고. 그러면 안 탈 것 같기도 한데. 근데 난 불멍은 요 전 단계가 더 좋은 것 같은데? 무늬에서 보이는 안전하긴 한데 이게 불멍할 때 보여진 게 그렇지, 그렇지. 빨간색에 아.
이거 보여지는 것도 물론 좋은 거 신기한데 아까 그게 뜨거운 중심 근데 먹다 보니까 이 잔이 조금만 더 컸으면 앞으로 좀 더 와도 돼. 조금 더 와도 돼. 마시멜로를 빠뜨리면 안 되니까 조심히 좀. 어? 주황색이 생각났어. 아, 주황색이 생각났어? 불을 보니까? 네. 뜨거울 것 같아? 어떨 것 같아, 저거? 안 뜨거울 것 같아. 아, 그래? 엄마가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? 저거가 저기에 손 닿으면 완전 화상이고. 화상? 다친다는 이야기야, 지윤이 피부가.